최근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방역당국은 교회와 종교시설을 찾아 비대면 예배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현장에서 점검했습니다. 상주 열방센터와 관련한 추가 감염자가 전국에서 500명을 넘으면서 열방센터가 코로나19 확산의 진원지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동 지역의 한 대형 교회. 주일 예배가 진행 중이지만 큰 예배당에 교인도 없이 담임 목사의 설교만 울려 퍼집니다.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비대면 예배로 진행되면서 예배 전 과정은 방송시설을 통해 SNS에 중계됐습니다. 잘못된 선민의식, 우월주의는 하나님의 뜻을 거쳐버리고 이 사회를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방역당국은 교회, 성당 등 종교시설별로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비대면 예배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했습니다. 교회에서 지금 비대면 예배를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마스크 착용, 그다음에 출입자 명부 작성 이런 거에서 지금 안동시에 지금 공무원 한 200명 이상이 각 종교시설별로 나가서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의 이런 조치는 상주열방센터와 구미송정교회 등 최근 들어 종교시설발 코로나19 추가 감염자가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역당국은 지금까지 파악한 상주열방센터 방문자가 2,800여 명에 이르지만 70%인 2,000명은 아직 검사를 받지 않았고 관련 확진자도 전국에서 500명이 넘어 우려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거나 검사를 회피하는 사례가 많아 우려가 더욱 큽니다. 아직까지 검사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즉시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에 응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러분의 비협조 때문에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방센터 시설 폐쇄 명령을 내린 상주시도 센터 입구 초소에서 24시간 출입자를 감시하는 한편 폐쇄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금 명단이라고 내는 것도 부정확한 게 너무 많고 거기 있는 사람들 연락도 안 되고 하는데 그 전수조사 받도록 다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당신들도 나서라. 막 이걸 요것도 했고요. 이 이후에 그다음에 여기에 출입하는 이런 예가 절대로 없어야 된다. 한편 상주경찰서는 지난달 30일 BTJ 열방센터를 압수수색해 집회 관련 서류와 전산자료 등을 확보해 추가 방문자 여부를 확인 중에 있어 열방센터 관련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